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376페이지 책임론에서 제2절 책임무능력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 종래의 형법 이론학에서는 형법이 책임무능력의 행위는 책임을 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능력을 책임의 전제조건 내지 책임의 적극적인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책임 비난을 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위자가 책임 능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형법은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가를 적극적으로 377페이지 규정하는 대신에 소극적으로 책임 능력을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은 책임 비난의 전제 조건인 의사 자유 내지 타행의 가능성의 전제 증명에 불가능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면서도 책임능력 요건의 검토가 아니라 책임능력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체계에서는 책임능력이 뭐고 이런 경우 인정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책임능력이 조각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